제주도 새별 오름 오르기 건느니 최디디. 2022년 1월 1일 여기는 제주도 뱀 출몰 지역 주의. 같이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까지. Let's go. 새별 오름. 서울은 날씨가 추웠는데, 와, 제주도는 역시 새해 첫날 제주도 날씨는 영상 4도였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건 신발 보세요. 호피 부츠를 신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경사 구간이 시작됩니다. 슬쩍 각도 보이죠? 근데 그냥 걸어서 오르면 됩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을 잘 깔아놨어요. 이 각도 보이시죠? 뒤에 한라산도 보여요. 갑자기 경사로를 하이킹하다 보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죠? 저도 사실 약간. 그래서 왼쪽에 숨차면 쉬어가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쉬는 곳은 패스할게요. 여기 살짝 숨차기 시작합니다. 이거 왠지 신발이 불편하니까 더 빨리 지친 것 같은데요. 호피 눈이요 눈이요 호피 눈이 눈이. 아, 급경사. 근데 급경사 오르다가도 이렇게 밑을 딱 보면은 빨리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새별 오름을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비탈길이 계속 있으니까 그림자도 숨이 차네요. 레고 레고 다시 올라보자. 하나, 둘, 셋, 넷. 갑자기 제주도 당일치기로 와가지고 신발을 준비 못했어요. 이 신발에 롱코트에 하이킹. 예. 새해 첫날이니까 의미 있는 하이킹. 이런 복장으로 또 언제 해봐요?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 보니까 구두 신고 오신 분도 계시던데 여기 진짜 구두는 안 될 것 같아요. 뽕뽕 빠질 것 같아. 하이킹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꼭 운동화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걸어보니까 부츠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뷰티풀 제주. 예, 아름다운 제주. 제주도는 진짜 언제 와도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숨이 차면 쉬어가세요. 저도 여기서 한 템포 쉬고 있어요. 아, 날씨 진짜 좋다. 정상도 안 갔는데 지금 너무 경치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좀 쉬었으니까 다시 걷자. 레고 레고. 오, 중간에 소화전도 있네요. 여기도 이제 새로운 쉬는 공간을 만들 건가 봐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오, 여기서부터는 허벅지 운동 완전 더 잘 되는데요.
야호 외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녕. 강아지도 올라오고 애기들도 올라오고 제주 새별오름 가족들끼리도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웜업되면서 힘들지도 않고요. 이렇게 제주시를 내려다볼 수도 있고요. 진짜 오늘 날씨가 다 했다. 새별오름에서 설산 한라산 보기. 와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눈 쌓인 한라산 보는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겠지만 기억이 안 나니까.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죠. 제주도는 구름이 워낙 낮게 떠 있어서 한라산을 종종 가리잖아요. 신난다. 이제 하산이다. 안녕 한라산. 한라산 등산했으면 이 예쁜 모습을 볼 수는 없었겠죠. 이번 여행 만족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안녕 제주. 2022년 1월 1일 내려가기 전에 좀 더 볼게요. 지금 머릿속이 온통 제주 은갈치 생각. 점심에 은갈치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같이 오른 새벽 오름은 30분 정도 코스예요. 딱 좋죠? 다음 여행 영상도 업데이트 할게요.